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학과 22학번 김철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2023년 2학기 PBL, 중간 PBL 리포트 발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참여평가 부분에서 10가지 이상의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는 스칼라, 벡터, 내적, 노름, 코사인 유사도,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정사형, 선형 연립 방정식이 있고, 동차 선형 연립 방정식, 가우스 조던 소거법, 기본 행 연산, 기약 행 사다리꼴, 전지 행렬, 역행렬, 대각선 행렬, 대칭 행렬, LU분해, 콜레스키분해, 행렬식, 1차 독립, 집합이 있고요. 추가로 기저, 계수, QR분해, 선형 변화, 고유값과 고유벡터, 특이값분해, SVD, 편도함수, 클레로의 정리, 그레디언트, 헤시안, 테일러 정리, 안장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사 하강법까지 저희가 첫 7주차까지 배운 내용들에 대해서 핵심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5가지 제가 이번 강의를 수강하면서 배운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미분 가능 함수에 대한 판별법을 배웠고요. 두 번째로 LU분해. 추가로 같이 좀 많이 쓰이는 QR분해까지 했고요. 높은 차원의 복잡한 행렬들이 생기면 저희가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간단한 두 개의 나눠진 벡터들로, 다시, 나눠진 행렬들로 분해하는 두 가지 분해법이 있었고요. 직교 대각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7주차 내용이었던 경사 하강법까지, 제가 게시판에 그 프리로 올렸었던 그 코드를 가져와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문의 게시판에 올렸던 게시글 중에 의미 있었던 것두 개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열린 문제 14번에 대해서 제가 작성한 것과 김지원 학우님께서 작성하신 거에 대한 답글 느낌으로 공유한 게시물을 가져왔습니다. 아래는 김지원 학우의 게시물이었고요. 이거를 제가 의미 있었던 활동으로 채택한 이유는 제가 처음으로 다른 학우의 풀이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더 이해하기 쉽고 보기 편하게 보완해서 파이널라이즈한 게시글입니다. 이후에 많은 학우들께서 제가 추가로 올린 이 게시글을 다른 열린 문제 파이널라이즈 할때 다시 또 인용을 하셔서 많이 인용을 하신 걸 보고 많이 의미가 있었구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를 많이 느끼게 된 게시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열린 문제 12번 제가 공유한 풀이를 가져왔습니다. 이 게시글을 채택한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파이널라이즈 하여서 공유한 게시글들 중에 우선 가장 많은 댓글과 토론이 달린 게시글이었습니다. 그 파이널라이즈 된 게시물에 그 댓글칸에 많은 학우분들과 이제 교수님까지 참여하시는 토론이 이어지면서 많은 학우들이 해당 그
게시글과 문제풀이, 그걸 통해서 단순히 문제풀이법을 얻어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어갈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참여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했을 때, 1주에서 7주차까지 제가 Q&A 게시판에 제 이름을 검색하여서 그 게시물 개수를 세어보니까 총 111회에 참여를 제가 했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첫 1주차와 2주차가 0회인 이유는 제가 군학점제를 수강하면서 아이캠퍼스와 그 나라사랑 포털이 연계가 된 게, 연동이 된 게, 그 3주차에 처음 연동이 돼가지고, 1주차와 2주차에는, 많은 다른 학우분들께서도 그러셨겠지만, 수업도 참여를 못했고, 제가 OH나, 문의 게시판에서 아예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본 강좌를 학습하면서 느낀 점은, 우선 제가 이런 형태의 수업을 한 번도 수강한 적이 없었습니다. 많은 다른 학우분들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비슷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항상 암기와 문제풀이에 중점을 둔 수업을 진행했다면, 이상구 교수님께서 추진하신 수업의 방식은 좀더 토론 위주로 하고 암기보다는 수업 내용과 개념들을 이해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되게 지금까지 학습했던 거랑은 되게 다르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예, 개인 성찰 노트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교수님께서 제공해 주셨던 문의 게시판과 이 색다른 수업 방식을 통해서 저는 확실히 학습 진행 내용에 대해서 지금 7주차까지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는 fully understand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단순 암기를 하고 열린 문제를 풀었다면 많이 모르고 넘어가는 문제들이 있었을 텐데 다른 학우분들께 질문하고 이 교수님께서 추가로 주시는 좋은 정보들과 함께 좀 참고하면서 학습을 했을 때 많은 토론이 상당한 그 레벨의 이해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교수님께서 많은 학습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여러 가지 사이트나 세이지 명령어들 또 사용법 이런 사이트들도 많이 공유를 해주셨기 때문에 많은 학습 자료들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새롭게 배운 내용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다른 수업들과 다르게, 본 강좌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해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수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아마 그 교수님께서 내주신 열린 문제 중에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도 내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풀면서, 푼다기보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사고를 하고, 고찰을 하면서, 어떻게 제가 배우는 내용들이 실생활에 적용이 되는지, 많이 생각을 할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Q&A 활동에서 저의 역할과 기여도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자면 저는 제 자신에게 90점을 주고 싶습니다.
비록 군 학점제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군 여건상 많이 참여도 못하고 일과 시간에는 일과를 해야 돼서 수업 강의도 못 듣고 게시판에 글도 못 올렸지만 제가 항상 10시 이후로 연등 시간에 열심히 참여를 하고 많이 문제를 풀고 토론에 참여를 한게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우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됐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도 90점을 주고 싶었습니다. 또한 그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그 파이널라이즈된 게시글 리스트를 봤을 때, 제 이름을 검색해 봤을 때, 약 90회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학우들보다는 그래도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좀 참여를 많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그만큼 다른 학우분들께서 제가 올린 게시물들을 많이 참고를 하고 인용을 해서 학습을 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른 학우들에 대한 평가를 하자면, 제가 지금까지 대학교에서 수강한 과목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학우들과 함께 지금 수업을 듣고 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군대라는 굉장히 힘들고 바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학우들이 더 발전하고 더 나아가고 싶어서 거기에 추가로 군학점을 들을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우선 배울 점이 많은 학우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게시판에서 많이 활동을 하면서 학우분들이 올려주시는 열린 문제에 대한 풀이 그리고 다양한 토론과 정보 공유, 개인적인 실습을 많이 하나하나 다 읽어보면서 굉장히 적극적인 분들이 많고 배울 점도 많은 분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체 평가를 했을 때, 제가 좀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은 그래도 문의 게시판에 제가 기여를 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질의응답, 그리고 문제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 참여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학우들과 저의 생각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적절하게 지식을 넓히면서 성장을 위한 생산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지 못한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제가 저의 학습에 도움이 된 우수한 동료를 한번 꼽자면 저는 한보람 학우를 선정하고 싶습니다. 한보람 학우는 정말 눈에 띌 정도로 문의 게시판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가장 많이 보인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여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우분들께도 많이 그 학습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네 번째로 이제 학습 활동 참여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게시판에서 활동했던 것들에 대해서 많이 올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게시글을 정리하면서 제가 참여한 그 열린 문제를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열린 문제 1번에 대해서 제가 풀이한 것과 제가 풀이를 할때 많이 참고한 학우분들의 게시물까지도 함께 그 파이널라이즈된 글을 가져와서 올렸습니다. 열린 문제 2번. 3번. 다른 학우들의 풀이도 많이 가져왔지만,
제가 직접 푼 제가 직접 푼거 위주로 많이 좀 잘라서 가져왔습니다. 분량이 너무 넘쳐나서 제가 직접 풀이한 내용들 위주로 가져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 문제 풀이도 풀이지만 그 댓글에서도 정말 배울 점이 많은 토론들이 오갔기 때문에 풀이와 더불어서 다양한 학우분들께서 올려주신 정보들이나 질문들, 답변들, 추가적인 정보들 또 함께 가져왔습니다. 계속해서 열린 문제를 중심으로 제가 게시물을 가져왔고요.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흥미가 갔던 부분은 열린 문제 7번이었는데요. 거리 척도를 사용해서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는 실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들인데, 거리 척도와 그 코사인 유사도도 마찬가지로, 이두 가지 문제는 정말 저희가 왜 지금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는지 많이 생각을 하게 도와준 문제들이어서 제가 많이 흥미가 갔던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한 저의 게시물 중에 하나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게시판에서 이 게시물들을 가져오면서 좀 분량이 너무 많아진 탓에 제가 글씨체나 많이 좀 축소한 부분들이 있는데,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다섯 번째로 저의 프로젝트 제안서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사인 유사도에 대해서 되게 실생활에 정말 다양한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좀 흥미를 느껴서 코사인 유사도에 대해서 어떤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정말 거의 매일같이 사용하는 얼굴 인식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프로젝트 제안서를 작성해 봤습니다. 또한 제가 소프트웨어학과로서 좀제 전공을 살려서 고민을 하다가 이 얼굴 인식 알고리즘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학술 자료들을 살펴보고 하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 실생활에서 얼굴 인식을 사용하면서 알지 못했던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배울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기존의 얼굴 인식과 이미지 비교 알고리즘을 살펴보면 얼굴 이미지로부터 생체 인식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를 거쳐서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이 생체 인식 정보와 비교를 하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이 짜여져 있는데 저희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 수학에서 배운 내용으로 그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하여서 핸드폰이 저희 얼굴의 이미지를 가져가면 그 이미지를 100등분 혹은 1000등분, 1000 곱하기 1000등분을 해서 그각 픽셀에 대한 RGB 값들
수치로 계산하여서 기존의 이미지와 비교하는 방식을 거친다면 기존에 있었던 얼굴 특징 추출 단계, 저 생체 인식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를 간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주변 밝기나 조명 등에 의해서 많이 그 픽셀에 대해서 많이 차이가 있어서 얼굴 인식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에 대한 보완점으로는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얼굴 이미지와 새로 인식을 하는 얼굴의 이미지의 평균 RGB 값을 동일하게 만듦으로써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이미지의 그 RGB 값들에 대한 유사도를 측정할 때 코사인 유사도도 활용될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유클리드 거리값을 이용하여서 그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주차를 마치고 중간 PBL 보고서를 쓰면서 느낀 점을 적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한 생각으로 좀 나중에 복학을 해서 좀 편하게 학점을 따고 편하게 학교를 좀 다니고자 수강 신청을 했지만, 정말 운 좋게도 이상주 교수님을 만나고 이런 새로운 수업 방식에 대해서 좀 알게 되면서 제가 수업 내용에 대한 것 외적으로도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다른 학우분들과 토론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학습을 하면서 이제 정말 새로운 수업 형태의 시대에 제가 들어섰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이제 7주차까지 제가 게시판에서 활동을 하면서 제가 만족했던 점들도 많고, 제가 미비하다고 생각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 앞으로 기말고사 때까지, 이제 종강할 때까지 제가 좀 판단했던 미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잘 보완을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